코로나19가 만든 뉴노멀의 시대.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깊은 위로와 평온을 얻는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대가 거부의 요구가 거세게 밀려올수록, 시대의 흐름에 진복음이 훼손될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현실 앞에 우리는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온에 안주했던 우리를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주님이 주신 참회의 시간. 더 단단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굳건한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 오늘 우리는 더 크게 찬양합니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확산을 위한 기도와 찬양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적 유산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지켜지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내일을 향한 예배, 여기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한 40교회 40일 릴레이 영상 대면 특별 찬양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다윗과 연하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회를 거듭할수록 제가 실감합니다. 오늘 24회차입니다. 오늘은 효자 천성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저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록 영상 대면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시간 찬양팀과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시간 기쁨과 즐거움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우리도 함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쳐.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아멘.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모든 슬픔 받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 겹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세상 모든 슬픔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세상 모든 슬픔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아멘. 우리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면서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부르신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예배하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CTS 부흥 어게인을 통해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과 오직 예배를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한 저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회복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질병이 떠나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어 중단되고 막혀있는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연약해지고 나태해졌던 믿음이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앞장서서 성령 충만함과 사랑의 영으로 무장하고 어려운 이 나라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나가 선교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 더욱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주님의 뜻이 세계 온 열방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선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CTS 방송을 허락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가 더욱 중요해진 이 시대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CTS 방송을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 받들어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사오니 가장 선두에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방송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많은 자들의 헌신의 마음이 모이게 하시고 세상이 더욱 주목하는 방송사로 성장하는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주혜종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설레입니다. 한 1년여 동안을 얼굴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멋진 모습들 참으로 감동입니다. 또 줌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역전하는 축복이, 역전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로 9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더롭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역전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종 모세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두 지파 중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딱 들어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요단 동편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모압 광야가 있고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그 아주 평평한 대초원이 있습니다. 푸르른 초목이 자라고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축대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오늘 1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 땅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야호! 여호와 이레다! 아주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몰려오고 그 풀을 보면 너무너무 많은 그런 감동과 웃음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탐낼 만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약속의 땅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수십 킬로 더 가야 하는데 이 두 지파의 욕심의 눈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말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 땅 하면서 드디어 이들은 욕심이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32장 2절 5절을 보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들에게 은혜 입었으면 그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요청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을 하며
아니, 더 나아가서는 강력하게 그렇게 협박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선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축을 싣고 편히 키우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직 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 동편 땅을 받아서 그냥 자기들만 거기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눌러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나머지 열 지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이스라엘의 공동 목표는 이미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두 지파의 땅에 대한 집착은 탐욕과 탐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망령된 행동을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가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모든 이 땅의 시청자 모든 분들이 연합의 은총, 연합은 하나님의 능력, 연합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것, 즉 연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로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그런 강력한 그런 감탄사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아름다움. 부부가 연합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부부가 연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합하면 둘이 셋을 이루고 다섯을 이루고 일곱을 이루고 열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하지 않으면 둘은 둘이 되고 끝내 둘이 헤어지면 그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배로운 기름, 이것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리고 온몸에 흘러넘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은총,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능력, 새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은 관유입니다. 관유는 다섯 가지 다른 물질로 연합하여 만든 기름인 것입니다.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다섯 가지의 그런 서로 각기 다른 물질입니다. 몰약에서는 쓴맛이 나고 육개와 창포는 단맛이 나며 계피는 강한 맛이 납니다. 감람류는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성질의 물질이 연합하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유가 나무에 칠해지면 그 나무가 귀한 성막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조각목에 칠해지면 그것이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평범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부어지면 그가 제사장이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시편 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3편 3절을 말합니다. 두 개의 산이 이 3절에는 등장합니다. 하나는 헐몬 산입니다. 이 산은 2800m나 되는 큰 산입니다. 시온산은 765m 정도 되는 작은 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헐몬산의 눈이 녹아 이슬이 되어 시온에 흘러내림으로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산과 작은 산이 어우러져서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리면서 목사는 그곳에 여러 차례, 십여 차례 가서 그것을 또 보고 바라보고 간증하고 가이드를 해봤습니다. 헐몬에서 흐르는 물이 바니아스 폭포를 이루고 그 바니아스에서 흘러내리는 수많은 물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물이 다시 요단으로, 요단에서 흘렀던 물이 사해로 이스라엘 온 지경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연합하는 자에게 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연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하는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연합하는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터치, 하늘의 터치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적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게 모였다고 부족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많이 모였다고 대단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몬산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이 십자가의 정신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낮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킬 것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은 회개하고 순종할 때 역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을 보면 모세종이 갓자손과 르우벤자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요단 동편 여기에 있고자 하느냐?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희들의 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뺏긴 이들은 급기야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 모세는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며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냐? 라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27절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고. 오히려 이 연합을 깨는 것은 낙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열 지파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어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회로 말하면 주의 종 목사님을 세웠다면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모든 시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자 천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모세가 낙심하게 만드는 이들을 책망할 때 말씀으로만 권면했지만 그들은 교만의 말을 즉각 거두어들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순종으로 이 두 지파가 오늘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25절에 있는 것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그 마음을 거두겠습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교회들도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60년, 70년, 80년대의 그 강력했던 복음의 나라로, 복음의 그런 리바이벌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역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7절로 29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2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는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은 오히려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열 지파와 함께 싸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무장하여 함께 싸워 승리한다면, 저들을 항복을 받아낸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요단 동편 땅을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행할 때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하는 한국교회와 시청자들과 효자천성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들에게 모세종은 요단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땅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요단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결단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이 길이 바르다고 하면 끝까지 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요단을 건넜다면 이제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무장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도망다니는 자, 피하는 자, 비굴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여 하나님의 모국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승리할지어다.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하리라, 역전하리라, 연합할 때 역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역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울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전해 싸우니,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대한민국 성도와 열방과 민족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이 인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계 여론조사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낸 일반 교회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자신들이 먼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한미 공조가 강화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경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성장하고 이 땅이 은혜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법을 슬쩍 통과하려는 차별금지법, 하나님 결코 통과돼서는 아니됩니다.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들이 깨닫고 결사적으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줌으로 유튜브로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분들이요,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들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미 공조가 원활하게 되게 하시고 백신 공급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빠른 회복으로 경제가 제자를 잃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차별금지법 결코 통과할 수 없어.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라니, 만군의 여호와라니요, 주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돌아갈 지어다. 주여 차별금지법 막아주시오. 동성애 범죄 여호와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라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6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힘이 모아지면, 연합하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어떠한 힘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헐몬 산과 시온 산이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의 역사로 인하여 이 능력이 모든 교회에 임하여 역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 70%의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치부, 우리 아동부, 학생회, 청년회, 대학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오직 역전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영화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다음 세대가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어요. 닫으면 열 자 없네. 역전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네. 기쁨을 주셨네. 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한국교회를 역전시켜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부흥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의 바람을 이 땅에 불어넣으소서. 이 땅에 기름 부으소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한국교회가 회복될지어다. 한국교회가 회복될지어다. 한국교회가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승리하도록 다시 기름을 부으소서. 다시 기름을 부으소서. 승리케 하셨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어요. 닫으면 열 자 없네. 역전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네. 기쁨을 효자천성교회 부흥과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효자천성교회 성도들 이렇게
주의 종과 함께 27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효천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갑절의 기름 부으심 은청이 임하여서 기적과 표적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의 용사로 강한 용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뮤지컬 문화사역이 속히 회복되어 열방과 민족 3천 곳 이상 위에 우리가 뮤지컬 사역으로 많은 복음을 깃발을 높이 세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교자 천성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오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효자 천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예배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여 에스칸다라바이 가르만 아라바라바이 칸다라바이 가르만 선하님 효자 천성의 사역에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아버지 기름 부으심의 은총의 역사가 감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뮤지컬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뮤지컬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리스칸다라바이 여러분 리스칸다라바이 여러분 리스칸다라바이 여러분 리스칸다라바이 여러분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중보기도 마지막으로 CTS 우리 방송 미디어 선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방송 CTS를 방송으로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 또한 복음의 문화가 세계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이 CTS에 하나님 아버지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CTS에 심는 많은 CTS 방송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후원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방송국을 후원하는 거 그거야말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수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면 반드시 CTS 방송의 후원 전화 반드시 눌러서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CTS를 힘을 주고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들 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CTS 표 오직 복음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이제 CTS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CTS 회장님과 임원들과 모든 사랑하는 우리 PD님들 직원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의 방송 되도록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방송 아버지 하나님이여, CTS 방송을 축복하소서. CTS 방송을 축복하소서. 오 리스칸다라바이 가라바, 리스칸다라바이 가라바, 리스칸다라바이 가라바, 리스칸다라바이 가라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연아바라와이 칸다라바이 가라바, 아라바라와이 칸다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CTS 방송을 축복하소서. CTS 방송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방송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디어 선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역사 다음 세대가 아버지 다시 세워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 연합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방송국에 물질을 부어주소서. 물질 또한 부어주소서. 물질 또한 블레싱 될지어다. 블레싱 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갈지어다. 성령이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모든 기도가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효자 천성을 위하여 CTS 미디어 선교를 위하여 중보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믿고 구했습니다. 너희가 믿고 내 이름으로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장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척박했던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 한국 교회가 파송한 우리는 영상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그 쓰임을 다하는 우리는 CTS 영상 선교사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운 유일한 순수 복음 방송 CTS는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답하며 25년을 한결같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복음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넘어 지구촌 곳곳의 어린 양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디어 선교는 그 은혜를 가장 멀리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CTS는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불러온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상 선교사로서
CTS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CTS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예배와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잇는 교회 예배 회복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복원하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를 부르고 있는 미 전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비대면 사회의 외로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선교사로서 CTS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없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유일한 영상 선교사 CTS의 동역자가 돼 영상 선교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찬양은 미디어 선교의 귀한 도구입니다. CTS가 찬양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CTS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위해 CTS와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CTS 영상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CTS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세운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여러 기독교 방송이 있지만 다 특정 교단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가 주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CTS만이 유일하게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세웠습니다. 미디어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지 않으면 이 방송은 헌금을 통해서 이 선교 사명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병사를 보내놓고 총알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CTS가 전 세계 우리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그곳까지 이 영상을 통해서 가서 선교합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 삶의 문제들 때문에 현장에 갈 수 없습니다. 대신 CTS가 갑니다. 여러분 동역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미디어 선교사로 동참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얼마나 뜨거운 예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래는 제가 특송을 하면서 여러분 주신 이 자막으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한 달에 2만 원 후원해 주시는 건데, 한국을 그 대표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 한 팀인 다윗과 연하단의 특송을 하지 말라고 한 교회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우리 교회 찬양팀에서 오늘 특송을 할 텐데, 이 밑에 나가는 자막으로 여러분 전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 어쩌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하고 한 달에 식사 한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커피 두 잔 나누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꼭 전화 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찬양팀이 특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잠들어버린 꿈들아 눈을 떠라 일어나라 이겨내라 나의 시골인 사랑아 나의 지쳐버린 열정아 나의 잠들어버린 꿈들아 눈에 떠라 일어나라 이겨내라 익숙해져버린 예배와 나태해져버린 영혼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써 새롭게 하소서 지금 나 달려가리라 날 기다리신 주님 따라 승리하리라 주여 날 인도하소서 날 기다리신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예, 이 시간은 우리 여자 천성교회 세 명의 그러한 중보 요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줌과 유튜브로 또 함께 이 시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단비 우리 쌤, 어디 계신가? 예, 그래요. 어떻게, 간호사로 지금 병원에 있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네. 화면이 아주 더 예쁘게 나오네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홀로 저희 두 자매를 키우신 엄마의 구원입니다. 엄마의 구원. 네. 네. 항상 이제 엄마는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신데 항상 너희들의 기도 덕분에 엄마의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하시거든요. 아, 그런데 그래요? 또 네. 아니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도 기도 덕분에 네. 잘 된다고 그런 말씀하셔요? 네네 그런 말씀을 늘 그분은, 하시고 계시고 그분은 명예 네. 권사님이죠. 교회 나오시겠네요. 아멘. 이제 그런데도 일이 또 잘 안 될 때는 쉽게 낙심하시고 절망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딸들의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역전의 기쁨을 누리는 또 영생의 삶을 얻는 저희 엄마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죠? 아,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의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올해 결혼 3년 차 되는 부부입니다. 작년에 유산을 하고 난 뒤로 계속 자녀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꿈과 여러 가지 확신으로 저희에게 믿음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반드시 자녀가 생길 줄 선포합니다. 아멘. 약속의 자녀 이삭이 네. 탄생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다른 어떤 기질보다도 우리 뜨거운 효자천성의 기질을 닮은 믿음의 자녀가 생겨서 저희가 명품 가문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 임담비 선생님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한번 의지하면서 선포하고 우리 담비쌤의 두 가지 기도 제목, 어머니의 구원. 근데 그 어머니는 벌써 명예 권사님 같습니다. 이미 딸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거 사실 믿는 엄마도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또 생명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임담비쌤 아버지 기억하시고 홀로 자매를 키우신 그 어머니의 구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딸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머니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 우리 임담비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결혼 3년째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생명의 아들 생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가 꿈을 통하여 새 생명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어머니와 어머니의 구원과 자신에게 가정의 은혜의 생명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확신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음 우리 정미숙
권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은 모습을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 그래요. 이제 다음 주면 딸의 결혼식이 있는데 어떻게 네.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상시에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하셨습니까? 네, 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제 딸의 결혼식이 있는데 효자 천성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였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주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네,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참석한 분이나 함께 축복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 예, 권사님. 네. 그렇게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환경이 아주 안 좋은데 결혼을 네. 시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도 하나님이 다 점령하시고 또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결혼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또 기도 제목이 더 있으시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믿음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제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권사님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이제 오히려 그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적 마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손주도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정미숙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딸의 결혼이 다음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은혜로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그런 후원과 축복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의 결혼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여호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미숙 권사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명한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며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 자녀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결혼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임하는 그런 귀한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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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정 권사님 모든 자녀의 결혼 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독고세진 우리 집사님, 예, 성도님. 아, 안녕하세요. 예. 네네. 아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벌써 집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 네. 열심히 더 하셔서 집사님 되시길 네.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 아르헨티나의 여동생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여동생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잠깐 얘기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 동생에게서 저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급기야 지난주에는 아주 힘들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와가지고 제가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 오늘 반가운 소식이 왔는데요. 네네. 온라인 예배 오늘 2시간 전에 아. 완치 판정을 받고 할렐루야 네. 박수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같이 기도도 교회에서도 했지만 네네. 이런 얘기 난 지금 처음 듣거든요. 저도 2시간 전에 소식 받았습니다. 감동이네요. 네. 감동 네네. 야 이거 라이브로 하는 생방송인데 정말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동생이 3단계까지 갔다 그랬죠? 네네네. 네, 그런데 2.5단계 내려가더니 네. 이제 완치돼서 퇴원했나요? 네. 네, 집에 있다고 연락을 조금 전에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야, 이게 성도님들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네. 승리한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예입니다. 그 아르헨티나 우리 동생에게도 CTS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이곳에서도 네. 계속 기도를 했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자 천성 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너무나 네. 감동이네요.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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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그 사랑하는 동생이 뭐 이거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 동생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어려운 거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백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앞으로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독고세진 성도님도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했으니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하나님 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집사님이 또 앞으로 안수집사까지 장로까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독고 연지 연미와 또 독고 세진 우리 귀한 성도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리나의 테나의 우리 아버지 하며 독고 연미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3단계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여 그가 퇴원했다고 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독고 세진 아버지 더욱더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역사하소서. 독고 세진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이르기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지어다. 감사 감사 감사.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소식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5월 21일 하나님 이곳에 우리는 이미 아버지 6시 정도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하나님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완치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더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대한 하나님을 높이 노래할지어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요천과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또 임담비 아버지 기도 제목 우리 또 정미숙 권사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24번째 예배인데 이제까지 드린 예배 중에 가장 뜨거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효자 천성이
무슨 뜻이에요? 효자동에 있는 천성교회인가요? 아니면 효자들이 천성에 간다는 교회인가요? 네. 하나님 안에 효자가 되자. 네. 아, 참 교회 이름도 좋고 너무너무 뜨겁고 오늘 기막힌 역사도 체험하고 오늘 참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달라고 그랬는데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전화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죠? 026333-1003 전화하셔서 선교사에게 꼭 동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화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6333, 샵 6333으로 보내시는데 부흥 어게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가 그 번호로 다시 연락드려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분들은 저희 CTS 홈페이지에 오셔서 후원 안내에 따라서 후원하시면 되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교회 이름을 효자 천성교회라고 또 밝혀주시고 부흥 어게인에 대한 응원 메시지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뜨겁게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한번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네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네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에이호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젊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나의 참 친구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TS 방송에서 부흥어게인 40개 교회를 초청해서 이렇게 40번의 성령의 집회를 갖는다는 건 이건 너무나 이 코로나 시대에 놀라운 획기적인 일입니다. 방송국 아니고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기획이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대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CTS 방송, 선교 후원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02-6333-1003 반드시 눌러서 한 달에 2만 원씩 작정하고 섬기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전진하는 우리 효천이 되고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들 우리 모든 PD님들 또 우리 다이가요나든 우리 한국명 우리 귀한 복음성과 우리 가수 우리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했던 CTS 우리 방송국 위에 회장님과 모든 임직원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며 함께했던 우리 다윗과 요나단 위에 그리고 효자 천성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영광 돌렸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뜨겁게 아버지 영광 돌리며 예배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호와여 주
감사합니다. 성도님도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잠깐 여기 무대에서 다 같이 줌 화면과 사진 찍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